반갑습니다. 특집 대담 통일인사 신은미 황선을 만나다. 오늘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두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책을 쓰고 지금 엄청나게 종북의 논란 속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황선님으로 인해서 제가 엄청나게 유명해진 신은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플러스 아닌가요? 요즘은 또 에볼라 그냥 에볼라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저희 모셨는데, 자, 통일 인사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저희 방송계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개를 또 네. 논란의 중심에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 네, 저 억울해서 나왔습니다. 네, 동북아의 문 대표 문경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주권방송 대표 권오혁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들, 조작들, 이런 것들이 뭐 횡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선봉을 섰고, 그외 여타의 정신 못 차린 언론들이 막 따라가지고, 막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국제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 토크 문화 콘서트잖아요. 신음이 황선, 평양을 다녀온 두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행사인데, 아, 이게 11월 19일날 유엔에서 북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날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콘서트가 열렸다. 이런 게 이제 TV조선을 비롯한 종편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신임 선생님, 제안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원래는 아시안 게임 그때 나와줄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그때는 나올 수가 없고, 원래는 제가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미 1년 전에, 북한에 우리 수양딸, 그리고 수양 손주, 우리 손주를 만나러 가려고 다 계획을 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면 내가 나가서 나가는 김에 할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11월 19일이 저첫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거는 뭐한세달 전? 네, 지금으로부터. 그때 받았는데, 뭐, 그날에 맞춰서 북의 인권 결의안 통과되는 그날에 맞춰서 우리가 짠! 하고, 네, 저기, 조계사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그 저희가 뭐냐고, 그런 얘기를 종편 어느 방송에서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달에 8.15 행사 끝나고, 이제 8월 뭐 중순까지는 이그 아시안 게임에 북의 그 응원단과 선수단이 다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위기에서, 아, 이런 거 계속 이어가면 정말 이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너무 좋겠다, 이런 고민에서 이제 행사를 거의 추진을 한 것인데, 전혀 여기에는 뭐 유엔 인권위 3위원회, 여기에 일정과 계획은 전혀 머릿속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더 일찍 우리 일정이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엔 측에서 우리를 따라서 한국의 종북몰이를 위해서 일정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기구가 그렇게 네네. 했네. 그 기획 당시에는 애초에 뭐 인권 결의안 제출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시점 별로 이슈되지 아닙니까? 않았죠. 네. 원래대로라면 지금 평양에 가 있을 기간이네요. 그런데요, 저 에볼라 네. 방역 문제로 북한에서 못 들어오게 모든 관광객뿐 아니라 입국을 외국에서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꼭 들어와야 되는 경우, 하다못해 북한의 외교관들 있잖아요. 지금 밖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외교관들도 북한에 들어가려면 일단 21일 동안 청천강에 있는 뭐 호텔이든지 아니면은 외교관저가 됐든지 거기에 21일간 격리 수용을 시킨대요.
격리 수용한 후에 이제 감염 여부를 보고 뭐 이상이 없으면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그렇게 21일간 거기 격리 수용될 만큼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다음 꽃피는 봄에 다시 갈 마음으로 네,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언제 바뀔지 몰라서 이게 해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 그다음에 이제 신임 선생님 그 방북 요 관련해서 뭐 말씀 많이 하셨을 건데 그동안 네. 어떻게 방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방북하고 나서 활동을 여러 가지 막 활동을 많이 벌이셨어요. 네. 뭐 강연도 하시고 기고도 하시고 뭐 인터뷰도 하시고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계기부터? 뭐 저야 사실은 북한에 여행을 가리라고는 50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차라리 이제 달나라로 여행을 가자 그러면 그게 더 낯설지 않은 그런 곳에 북한에 여행을 가게 된 거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제 남편이 이제 다음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 우리 휴가를 어디로 갈까?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북한 관광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저희는 거기 북한에는 아무도 못 가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60년 전부터 뭐 관광들을 외국 유럽 사람들은 하고 있었고 네. 뭐 다른 뭐 중국이고 할 것 없이 다 관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남한 국적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관광이 오픈이 돼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이번에는 좀 특별한 여행을 하자. 그래서 북한도 우리나라 반쪽 땅이니까 그곳에 이번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오자 하고 해서 뭐 저는 제 남편만 가라고 안 가겠다고 했더니 제 남편이 북한에 여행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우리 그 시어머님으로부터 해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들어 누우시고 미쳤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로 여행을 가느냐. 그런데 저희 남편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네가 꼭 따라가서 시한폭탄 같은 우리 남편 그 감시 역할로 가신 거군요. 옮겨될까 봐. 네, 제가 말 실수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네. 사실은 쫓아갔는데 뭐 그게 제가 따라간 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때나 막 시한폭탄이 팍팍 터져가지고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계기로 북한에 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북한 여행 가서 느낀 것이 참 많이 다르고 참 많이 같다 이것을 느낀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가기 전에는 전혀 저와는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그들은 정말이지 오로지 당과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 연습만 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어떤 인간사 희노애락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나와 똑같은가 이런 것을 느끼고 와서 제가 느낀 감동 그리고 보고 온 얘기들을 제가 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북한과 가고 나서 본 북한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길래 그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썼는데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만 이렇게 일기처럼 쓰지 말고 오마이뉴스에 올려서 전 오마이뉴스가 사실은 무슨 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근데 거기는 모든 시민이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 시민 기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 처음 쓰자마자 몇십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통일이라면은 다들 손을 저을 것 같은 왜냐하면 제가 통일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혼자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글을 쓰게 됐고 네. 또 불러주시면 강연도 가고 그냥 보고 온 얘기를 소소하게 전했습니다. 그 미국에는 여행사가 북한 여행을 그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상품이 참 많아요.
가서 보면은 의외로 뭐 맞춤 관광, 우리 보통 다른 나라 여행 가면은 이렇게 패키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7박 8일은 어딜 가고 뭐 9박 10일은 어딜 가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맞춤 관광도 있어요. 우리가 그 관광 그 기간에 갈 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언제 가는데 그때 맞춰서 상품을 따달라 하면은 또 착 짜줘요. 네, 그렇게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강, 뭐 산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고 항공 에어가들이 북한에 한 대밖에 없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고 건축가들이 됐던지 이렇게 그 북한의 건축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둘러보는 상품도 있고 하이킹을 가는 상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자유롭게 어떤 제한 없이 그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을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베케이션 날짜에 맞춰서 갈 때는 이렇게 맞춤 관광으로 우리 어디 가고 싶다. 그리고 가서도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아,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 저기를 어디를 딴 데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또 바꾸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런데 좀 가격에 아무래도 둘이 가면은 조금 더 비싸지고 그리고 이제 단체로 가는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이렇게 딱 짜여져서 나와요. 그럼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갈 때는 이렇게 14박 15일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곳을 이렇게 관광을 하고 뭐 네, 자유롭게 갑니다. 그 강연도 많이 하셨고 네. 국내에서 또 미국에서도 강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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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그 궁금하던데 TV 출연도 많이 하셨고 네. 기억나시는 데가 또 대표적인 데가 있습니까? TV 출연해요? 네. 뭐 제가 뭐 연합뉴스 Y 거기에 출연한 적도 있고 또 MBN 네. MBN에 출연을 하고 나면은 곧바로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새터민 분들, 탈북자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 저 친은미 씨가 얘기한 거 저거는 다 연출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다 믿지 말아라 뭐 이런 TV에 출연한 적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어디 그리고 뭐 MBC 같은 통일 전망대 네, 네, 네. 북한은 오늘 뭐 이런 북한하고 주로 관계된 곳에 제가 저는 전공은 음악인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갔다 와서 갑자기 북한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에 출연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종편 우리 지금 그 종편 때문에 지금 네. 엄청난 네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도 저는 뭐 제 할 얘기 제가 할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요. 또 논란이 되는 게 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유니티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다큐멘터리 찍으셨죠? 2013년에 제가 8월 달에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제가 상반기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 기획문은 엮은? 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네. 그 책이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로 이렇게 되어졌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네, 문화관광부. 네.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 저를 섭외한 거죠. 와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신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강연하시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통일함에 있어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익한 얘기들이다. 통일에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의 얘기들을 선생님이 많이 해주셔서 참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선생님을 다큐멘터리에 초대해서 찍고 싶다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통일부에서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신은미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가서 다큐멘터리 촬영한 내용과 우리 황선님과 함께 통일 콘서트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죠. 네. 그리고 책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에서 초청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통일에 엄청나게 정말 필요한 귀중한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 선생님이 종북 1호 부부신가요? 아, 네. 유명하신 우리 그 황 선생님하고 황 선 대표님과 같이 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종북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네. 참, 그 또한 참 어이가 없고 참 어이없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통일부에서 그 종편이라는 방송에서 그렇게 뭐 정말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정말 잘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듣고 통일부에서 아 신은미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내렸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야 종편 역시 세구나 통일부 위에 있구나 종편이 큐멘터리가 완성이 돼서 이미 올라가서 1년 이상을 그렇죠. 사람들이 봤어요. 아 그걸 다시 내려버렸다. 다시 내렸는데 그 내린 이유가 신은미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 신은미와 지금 신은미 저는 달라진 게 본질이 바뀌질 않았거든요. 참. 뭐 통일부는 그 보도 나오고 나서 그 다큐멘터리를 뭐 삭제 조치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그 오마이뉴스 연재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네. 오마이뉴스는 저의 그 연재글을 53회까지 쭉 나가고 이제 두 번째 책이 곧 나올 텐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독자분들이 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읽으시면서 분노하셨죠. 저보다 더 분노하셔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말 많은 그 독자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좋은 그 글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네. 또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 11월 17일 날 한국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시상하는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곧 이제 곧 그것도 뭐 이제 취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정말 송구스럽죠. 왜냐하면은 저는 뭐 언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 기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귀중한 상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뭐 통일운동가는 또 더더욱 아니에요. 그저 제가 북한에 가서 우리 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그들의 삶을 우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기획문을 쓰고 했는데 이렇게 귀중한 상을 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을 주심으로 해서 저를 더 뭐라 그러죠?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그들의 삶의 그 이야기를 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잘 전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큰 상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관계 몇 가지 중에 우리 그 황 선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우선 이 기사를 보면 보도를 보면 앞뒤 전후 맥락을 막 다 자르거나 이제 이어붙여가지고 막 이게 기사를 낸단 말이죠 기사를 검찰 송치 관련해서 네. 이 콘서트 그리고 종북 방송을 해가지고 검찰에 소환됐고 송치됐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작년에 4월달에 저희 집에 압수수색 됐었고요. 압수수색은 보통 이제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아마 이런 거죠. 정부에 대해서 좀 말을 듣기 싫은 얘기를 좀 자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압수수색 일단 들어가서 온 집안을 털면 뭔가 이적표면 하나는 걸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 책 한 권, 뭐 종이 한 장, 문서 한 장 가져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털었는데도 안 나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압수수색 이후에 한 작년에만 세 차례 정도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소환 조사 받으면서 느낀 거는 뭐 한 10년 전, 2003년 이라크 파병 때 쓴 시 이런 거 있죠. 2001년도에 쓴 시 이런 것도 있고 차떼기 그게 저희가 됐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97년 대선 아닌가요? 네, 97년. 이해창 나올 때. 그럴 때인가요? 하여튼 뭐 차떼기와 관련해서 쓴 시 있죠. 이런 것까지도 다 끄잡아 내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미관계를 뭐 이간질하는 북의 뭐 이런 걸 지령을 받아 쓴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럼 그 건으로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송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었고요.
어쨌든 모든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문제시 삼고 한 싶어 한다라는 건 이게 근데 구체적인 혐의나 이런 건 저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제 생각엔 조사하시는 분들도 확신 없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콘서트 하기 전에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전 소환이 19일날 콘서트 했고 17일날 소환, 예, 네, 소환이 됐었고요. 콘서트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된 바가 없고요. 그냥 검사 측에서 사실 이게 별 사건이 되지 않을 거라고 경찰도 좀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 쪽에서 근데 의외로 추가 조사하라고가 더 내려왔다. 그래서 보강하는 질문들이 더 있었어요. 똑같은 질문 거의 반복인데 그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콘서트 이게 이걸 이제 문제시 하면서 그 경찰 쪽에 이제 문의하고 막 이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법망엔 피해 갔으나 뭐 하여튼 이 사람 활동 자체 의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목표로 했다라면 구체적인 언행이 뭐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그 단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예, 논리. 이상한 논리 중세의 논리죠. 중세 마녀사냥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검찰로 이제 예,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라는 근데 보도는 뉴스를 어떻게, 봤어요. 저는 네. 경찰에서 연락받은 건 없고요. 보도는 네. 최근에 이 콘서트를 했고 콘서트에서 그런 침묵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주권방송의 그 채널 6.15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침묵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조사 송치됐다 이렇게 엮어버렸다는 거죠. 이어서 네네네.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뒤 맥락이 다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고요. 네. 북에서 왜 새쌍둥이를 갖거나 낳게 되면은 헬기를 보내서 산모를 데리고 6kg가 될 때까지 평양 산원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북 논란이 있는 이 토크쇼 황당하죠. 이건 황당하고 뭐 내용도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쌍둥이 나면 헬기가 와서 데려가서 6kg이 될 때까지 잘 키워준다. 저는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북한 알기라는 취지라고 하는데 북한 알기는 탈북하신 분들 뭐 수만 명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새 쌍둥이를 임신한 집이 있으면 직순기가 떠요. 다둥이를 많이 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래요. 새 쌍둥이를. 새 쌍둥이 임신했어요. 했는데 평양에 무전이 간 거예요. 밤에 12시에. 그래갖고 거기서 직순기가 떴어요. 24명 간호사가 붙어갖고 그 애들이 그 조체중에서 거의 벗어날 때 돼서 애들 둘은 이제 또 국가에서 키워주고 5살 때까지 키워주고 우와. 선물이 정말 트럭으로 한 트럭 왔어요. 우와. 산 먹어먹는 미역. 꿀, 쌀, 밀가루, 거기에 애들이 크면 시집갈 때 입을 옷감이랑 그 엄마랑 애 셋은 군반지, 아버지한테는 은장도.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원정 출산이라고 계속 타이틀을 거는데 네네. 원정 출산은 주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시민권도 따고 그 다음에 병역 문제도 해결하고 네, 이런 그렇죠. 걸로 가잖아요. 그런 이민자들이나 출산자들이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되죠? 많이 솔직히. 보여요. 많이 보여요? 네. 네. 왔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네. 출산하고 좀 있다가 가는 케이스를 너무 궁금해요. 그분들은 한 몇 개월쯤에 오는 거예요? 미국에 원정 출산을요? 보면은 한 뭐 8-9개월 막달. 네. 그러면 저한테만 그렇게 막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제 MBN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도 거기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자기라면 절대로 부인을 그 산딸 다 돼갖고 여행을 절대 안 보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남편은 어차피 숙배 중이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계속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러는데 미국 원정 출산 가려고도 뭐 거의 위험한 시기에 미국보다는 더 멀리 가잖아. 몇 시간 그죠? 그죠. 15분의 1 거리밖에 안 되는 시간도 이런 거군요. 하여튼 요거는 그때 통일부에서도 경사라고 해서 환영과 축하를 해줬고 이게 결의에 옥동자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축하를 해줬는데 아 이게 갑자기 결의의 축복에서 갑자기 또 이런 논란의 소재로 산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모자이크 처리됐던 분이 깨끗하게 지금 나오셨는데 그때 복장의 색깔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소위 뭐 상복 방송 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때 여기 전문가 문경환 대표님 나오셨었고 그 다음에 황정 대표님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셨던 그런 채널 6.15 프로그램인데요.
종방이 됐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종방 안 할 거였어요. 시청률 이제 막 오를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종방이 됐는데 이제 종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당시에 2011년도거든요. 2011년도 12월 달인데 신우 선생님 그때 방북하기 전이셨나요? 전이었어요. 그 후에 한 6개월 후에 네.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TV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 이제 사망 후에는 북한에서 3년 동안 그 어떤 연회도 할 수가 없고 결혼식이면 모든 것들을 보도가 이렇게 나왔죠. 네, 보도가 나왔어요. 할 수 없게 다 북한 전역에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6개월 후에 저희가 좀 가면은 좀 우울하겠구나 분위기가 침울해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어딜 가나 이렇게 결혼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5월 달에 북한 갔는데. 주민들 지시를 잘 안 따르는 안 따른 거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그래 3년 상을 치려야 된 3년 상을 치르는구나 그러고 갔는데 그냥 어딜 가나 뭐 그냥 예쁘게 장식들을 하고 결혼식 시즌이라 그러더라고요. 5월 달이. 그래서 결혼식 하는 쌍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일단 그 상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상복 뭐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요. 상복이라는 게 원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주 상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이제 상복이라고 하고 원래 우리 이제 전통 상복은 그 삼베 옷으로 이렇게 입는 건데 요즘 뭐 이제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정장 검은색 계열의 정장 이렇게 검은 넥타이에 뭐 이렇게 이제 입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초상집 이렇게 장례식장 이런 데 갈 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비슷하게 그렇게 입고 가요. 사실 어떤 이 정해진 옷차림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장례식장 가는데 무슨 화려하게 입고 가고 뭐 노랗고 빨갛고 이런 옷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간색은 최소한 피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밝은 계통의 그런 색깔도 사실 신뢰가 되는 거죠, 그건. 네. 실제 이제 남측에서 조문을 갔던 분이 대표적인 분이 그 이호 여사, 네. 그리고 현정은 회장, 그리고 통일교의 그 문선명 교주님의 뭐 일곱 번째 아들인가요? 그분하고 박상곤 사장님은 일행들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뭐 알려진 거는 별로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갔던 분들도 있던 것 같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 그때 영상이 다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죠? 다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그죠.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편뿐만 아니라 소위 공영방송에도 장면이 다 나갔죠. 네. 예, 다 나간 상태인데, 전 그때 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남북관계랑 전혀 상관없는 오락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가 남북관계 전문 해설 프로그램이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온 결의를 대상으로 한 뭔가 차원이 다른 다른 시각의 6.15 공동 그 두 번 정상회담의 어떤 그 합의를 반영한 이런 것들을 하자고 우리가 만든 대한방송이란 말이죠. 제가 그 방송 남북관계 전문 해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그럼 색동조거리를 입고 나왔어야 됩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자가 저 질문을 하길래 그럼 제가 그때 색동조거리를 입고 나왔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몰지각하게 좀 보였던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뭐 전체 이제 그 수교를 맺었든 아니든 간에 외교 관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조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공식 조문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만 이제 비상 상황이죠. 휴전선은요? 이런 휴전선은요 하면서 또 깨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에서 뭔가 어쨌든 급변 사태죠. 뭐 급변 사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방위 우리는 지금 비상 대기 중이다.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라는 것을 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민방위 잠바를 입고 나와서 조문을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들고서는 통일부 장관이었죠? 네, 대충 읽어 내려가고 그냥 딱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비상태세는 비상태세대로 갖추되 조문을 할 때는 또 남북관계가 수시로 장관급 회담하고 뭐 고위급 회담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다가도 당장 다음 달에 고위급 회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을 딱 반영을 해서 적어도 외교관계에서조차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듣지 않는 정도,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검은색 옷 입고 한다, 동포들 슬퍼하시는데 뭐 애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동포들과 마음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또 시비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3년 전 일이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정상께서 돌아가셨을 때 있잖아요. 두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에서 조문단을 보내고 조의를 발표하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을 때 저도 조문 갔어요. 물론 깜장색 옷 입고 갔었어요. 민족의 앞에 한 일이 있으니까 말년에 어쨌든. 그리고 북에서도 그때도 조화 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할 때도 어쨌든 예의를 다 했거든요. 남쪽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품 없이 어떻게 통일 대박을 꿈꾸겠나. 최소한 이 방송을 보고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TV조선이 발표하는 보도 말고 아 그러면 여기 한번 원 영상을 봐야 되겠다 해서 주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기사를 쓰시려면 쓰시되 TV조선이 그 규정하는 그런 틀대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요. 자 요즘에는 보니까 자료 냈을 때 출처 주권방송이라고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의 그것도 안 했어요. 자막 다 지우고 막 했었죠. 종편 상대로 그런 거 소송하셨거든요. 자료하면 말없는 거에 대해서 우연히 발견했죠. 네. 네. 그 이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종편에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활민단,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 등등의 그 보수 단체들이 이제 검찰 고발 조치를 했어요. 또 기사를 보니까 활민단 이분들은 제가 그 대표가 누군지 아는데 이분의 가정사도 좀 압니다만 방송을 하지 않고요.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그 일요일 날 밤에 대검찰의 당직실을 찾아가가지고 이 검찰 그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고 그래요. 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읽겠는데 사실 그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소송을 뭐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배심원으로 참가한 적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제가 태어나서 이런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고발 조치를 보면은 엉뚱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마녀사냥을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예, 고발을 해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또 맞고소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황선 대표님은 이게 익숙하실 텐데 그죠? 종편에 출연하는 것도 익숙하시고. 네네. 네. 이런 단체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개인이나 단체나 처음이고요. 일단 굉장히 부지런히 막 움직이셨어요. 활빈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날 한밤중 밤 11시인가 이렇게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검찰청 앞에 근데 그걸 보건대는 이 이슈를 끊이지 않고 뭔가 월요일날 보도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구 있죠. 이게 이제 언론 사업을 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낚싯밥이 계속 필요해 이런 거에서 지금 배치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활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수적인 정통 보수다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족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입장이시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활빈당에서 왜 일본 문제인가요? 일본 문제로 이렇게 손가락 단지 하시고 아니면 혈서 쓰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그 방식에 동의하진 않지만 활빈단으로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굳이 이 종북 논쟁에 본인들이 주축을 이렇게 막 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오히려 단체 의의와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게 아닐까.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저 뭐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아마 반국가 교육 이분들 이제 전교조 대상으로 싸우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정교조가 키운 아이들이 저렇게 종북에 빠져갖고 저런 황성 같은 애를 키웠다, 정교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진보 교육감들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것까지 비약했거든요. 저는 정교수 선생님 한 번도,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반공 교육과 반북 냉전 교육의 반작용? 전 신일 선생님도 약간 그런 혐의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지나친 반공과 교과. 저는 역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줬으면, 아, 그래, 아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줬을 텐데, 저는, 어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에 가서, 북한, 저는 정말 그냥 맨날 북한이라고 하면은 그 꽃제비들 내지는 정말이지 그 우리가 쌀 보내면 그걸로 뭐 무기나 만들고 다들 전쟁 연습만 하고 있고 온 전국적으로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 때문에 충격이 됐어요. 네. 충격으로 되어지면서 아유, 이렇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예, 종북 얘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무찌르자 오랑캐 뭐 이런 거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그 웅변대회랄지 글짓기 뭐 이런 포스터 대회 나가서 항상 상을 받았어요. 그런 참 반공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가 어딜 나가나 상 받는 그런 상황 존재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북한에 가다 와서 뭐 이렇게 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평균 이 이제 종편을 보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 종편에도 나와서 막 막 금방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 소위 전문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 교육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곳 있잖아요. 곧 급변 사태가 늘 막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살아 대동강 물이 좀 맑고 예. 대동강 맥주가 좀 맛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막 고무차냐 이런 것처럼 느껴. 그것이 지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런 막 대세에 크게 영향 없는 말일 수도 있고 네. 지옥 같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엄청나게 지상 낙원처럼 들리나 봐요. 저는 북한에 가서 단 한 번도 평양도 제 눈에는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북이고 남이고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냥 북한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그 부모들은 자식 교육 걱정하고 또 젊은 처녀들은 남자친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멋내고 그런 거 있죠. 우리 같은 주부는 찬거리 걱정하고 그리고 엄마들의 치맛바람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얘네들을 자녀 교육 때문에 치맛바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도 나와 똑같은 이것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나는 여기 거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악당 로봇 같은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들은 사람들이 북한을 지상낙원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오해든 뭐 이런 반공교육에 아직은 그 역효과가 안 났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굳이 나서서 이렇게 국가를 대신해서 전 소위 국가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사실 이 콘서트를 갖고서는 국가 공안기관이 우리를 소환하는 것도 진짜 너무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빈단이라든지 반국가 교육 이 척결 국민연합이 이런 데를 내세워서 대리로 어쨌든 하신 것 같고 또 기사거리도 이어가려고 한 것 같고 하는데 일단은 고발장의 내용 자체가 완전 왜곡과 그 허위 사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발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냥 인터넷상에 만약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걸로 걸 수 있는 건이 있는 한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고까지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넷상이나 사적인 어떤 거에 이렇게 우리를 모함한 것과 이 공적 문서로 해서 이걸 고발한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질 게 굉장히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다. 이 여파에 또 영향을 받으신 또 분이 옆에 계신데 어떤 또 불똥이 튀겼습니까? 제가 NK투데이라는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사이트에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어오나 이렇게 유입 경로를 보니까 1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1배, 1배가 어떻게 알고 들어왔나 하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희 언론사 게시물들 몇 개를 이렇게 날라놓고 아, 새로운 종북 사이트를 발견했다 내가. 이거 봐라 그러면서 막 올려놨는데 그 내용이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두 개의 게시물을 올려놨는데 하나는 그 김책공대 교수 기숙사를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한 기사였어요. 교수 네. 아파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이제 시골집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소개한 기사였는데 이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이건 이제 어쨌든 북한에 최근에 지은 거 아닙니까? 올해 네. 이제 완공된 건물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제가 이제 사실 그 기사를 쓴 목적은 그거였어요.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면 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다양한 걸 좀 봐라. 그래서 북한의 이제 시골집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시골집이었단 말이에요. 사진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집이 막 좀 꾀죄죄하고 막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또 보여줬는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이 게시물을 올린 이 일베 회원의 반응이 이건 북한이 선전용으로 만든 시골집이다.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그걸 보고 저는 충격. 지상남은 수준이네. 이게 잘 사는 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건 잘 사는 집이 아닌데. 보니까 뭐 텔레비전도 완전 구식 텔레비전에다 변압기로 겨우 보고 있고 막 이런 건데 심지어는 뭐까지 있냐면 북한에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장롱이 있을 수 있느냐. 장롱이 있다는 건 이건 가짜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시골집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네. 네, 너무 예상외로 잘 살아서. 네, 막 뒷뜰에 막 연탄재 막 흩뿌려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이건 선전용으로 만든 그런 거다. 여긴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곳일 것이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정말 뭔가 이 무조건 북한은 못 살아야 되고 정말 이 최저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정도조차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시골집, 그 허름한 시골집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무조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북한 무조건 못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우월감 트라우마에 빠져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우월감의 근본은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북한한테 열등감을 느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거기에도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막 북으로 가라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논란이 되는 게 이석기 의원의 좀 내란 그죠 음모 내란 선동죄로 9년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북으로 가라 하시는 분들은 잠입 탈출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국가범법상. 저는 어제도 MBN에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북에 가서 살 생각 없냐고. 그래서 살 생각 없다 그랬거든요. 그때 또 그것만 또 자막으로 황선 북에 가서 살 생각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워. 저는 남북을 오감 살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한 거. 저는 분단된 상태에서 백두산에 살든 뭐 한라산에 살든 평양이든 서울이든 낙원이라고 절대 느낄 수 없다고. 이거를 실제 분단 문제를 내 삶과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든 정말 배부른 돼지든 뭐 배부른 개가 되든 아니면 배부른 철학자가 되든 모르겠는데 배불리만 살 수 있어 하면서 자기 막 배부를 때만 찾아서 다리 뻗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좋으면 글로 가 이런 식의 말은 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보통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정말 아프리카니 뭐 이런 데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유 아프리카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사람들이 순박하더라. 그리고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 그럼 너 아프리카 가서 살아 이런 얘기 안 하죠. 고무찬양이시네. 아프리카 가서. 근데 꼭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아유 저 정말 종북적 뭐든지 배후 세력에는 종북이 있다는 거를
막 종북이 그 엄청난 세력인가 봐요. 뭐든지 무슨 우리 너무 과대평가. 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일 사건들 배후 세력은 다 종북이더라고요. 그래서 종북들이 대단한 세력인 것 같고 그들을 그렇게 정말 무서워하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들을 찬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종북 세력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종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는데, 저는 뭐,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평양은 그래도 좀 이렇게 청년들이 좀 갈 만한 곳이 있는데, 저기 한경도나 이렇게 낮은 선봉 이런 쪽에 그렇게 청소년 회관 같은 거를, 교육 회관 같은 거를 지어서 말년에, 지금 이제 거짓 말년이지만 말년에 예 이렇게 북과 이렇게 미국,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청소년 회관을 세워서 북한에 아직 그런 회관 같은 게 잘 없어요. 젊은이들이 가서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취미 생활도 하고 좋은 강좌 같은 것도 열고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예정이에요. 북으로 가라 이러는데. 자, 이제 그 뭐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뭐 이 행사 취지와 좀 연결된 질문인데,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지금 뭐 다 이분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강연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뭐 이렇게 통일 막 전략 연구하는 그런 그런 학자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그런 포럼 같은데 제가 초청을 받아가가지고 뭐 그분들은 막 뭐 미사일 방어망에 어쩌고 뭐 무슨 동북아의 그런 헤게모니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뭐 육자회담이 어떻고 뭐 핵 우산이 어떻고 비핵화 이런 얘기를 막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건 너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제가 갔다 와서 느낀 북녘 동포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평소에 하듯이 했더니 그 전략 포럼 거기에 그 제일 높으신 대표 되시는 분이 그렇게 통일을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 위험한 생각이라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냥 25년이 넘은 단체예요. 그래서 25년간 그 열심히 통일 전략도 세우시고 그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래서 면박을 주셨군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그냥 제가 가서 북녘 동포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니까 그 마음문이 열려지더라. 나의 갖고 그들을 향한 편견, 선입관들이 다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양딸도 생기고 수양조카도 생기고 대가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이 열려졌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됐고,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됐고,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전략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대다수가 아니잖아요. 통일의 대다수는, 대상은 사실 남과 북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꾸 만나면서 마음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다가가서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그런 가고 싶을 때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통일된 상황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통일되어진 그런 삶을, 내 마음은 이미 통일을 이루었다. 뭐 별 거가 있느냐. 가고 싶을 때 가고 가서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만나고, 그것이 통일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이 통일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물론 엄청난,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이제 대박이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통일의 대박이 되려면 통일의 대상
이 누구예요? 북한 동포들 아니에요. 그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건지 이렇게 알아가야지 그 통일이 대박으로 가는 길인데 통일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 종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통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러한 접근도 그 내재적인 면에 있어서 남북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운데 어떤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접근이랄지 정치적인 접근은 한낱 통일 뭐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통일 접근은 그야말로 통일이 그냥 쪽박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야 된다. 만나면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게 되면은 이해를 한다는 시작이 되면 이제 서로가 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민족애가 생기고 동포애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 5.24 조치 그 전 시대로 돌아가서 6.15 그 시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그냥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저의 경험이나 신임 선생님 경험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의 정상회담 경험을 역사를 돌아보건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만나면 만나자 통일. 맞아요. 이거든요. 만나서 딱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이질감이 크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것에 하든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기어코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걸음이자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막 이제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호들갑 떨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반응을 보이는데 통일은 이런 호들갑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동질감을 그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통일되면 아 정말 더 잘 살 것 같아. 사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같이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지 실제 이 통일 대박을 받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실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이 행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서울 시내에서 백 몇십 명 모이는 이 행사가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이런 호들갑을 떨어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이런 동질감과 그리고 확신과 기대가 이런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 회복할 필요도 없어요. 확인하는 것. 그렇죠. 이 지금 막 동질감이 없다고 하고 이질감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마음의 눈 자세에만 되어 있다면 진보가 진보든 보수든 뭐 종교가 어떻든 간에 가서 만나기만 하면 다 저희와 같은 강연을 한번 만나고도 강연하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동 여타의 이제 뭐 종편들의 그 소동이죠.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 그리고 심수님은 미국에서 생활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그 좀 느낌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또 주변의 또 반응들이 어떤지. 아유 저는 지금 숨이 막혀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예전에 밖에서 이렇게 국가보안법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와 닿은 게 아닌데 제가 지금 그런 뭐 내사를 하고 당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참 황당한 이런 법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다 로봇도 아니고 생각을 요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다 찍어낸 그런 사회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그런 얘기도 아닌 거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본인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그렇게 생각한 건 틀렸어. 내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한국에 들린 게 토크 콘서트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친정이나 예. 시댁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큰 행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건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이 오자마자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오지 말래요. 다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라고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집안에는 또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네가 무슨 사탄의 씨였냐 이런 말까지 진짜 기독교에서 사탄이면은 제일 정말 적인데 네가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 그들이 생각하면 내가 북한을 찬양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사탄의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느꼈냐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가 가족애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잖아요. 그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도 더 위에 남북관계와 반공의 가치가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종편이나 이런 데서 뭐 북한을 찬양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니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당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그런 종편이나 이런 채널을 보고 이런 저한테 그렇게 오지도 말라 이런 가족에까지도 다 가족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슬퍼요. 엄청 슬픕니다. 자, 앞으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콘서트가 한 4차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신임쌤 또 출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들 좀 말씀해 주시죠. 대구, 부산. 익산, 부산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달 9, 10, 11일 뭐 이렇게 좀 잡혀져 있는 12월 9일, 10일, 11일 네, 이렇게 잡혀져 있는 콘서트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출판 네, 하실 또 계획도 있으십니까? 선생님. 네, 곧 출판이 되어질 건데요. 제가 아직 그 서문을 쓰질 못해가지고, 여기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서문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거기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문이 제가 써서 내면은 이제 바로 이제 프린트가 돼서, 인쇄가 돼서, 출판이 되어질 겁니다. 애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워낙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그 대담집을 아예 전 국민이 원하시면 다 보시라고 해서 대담집을 담아서 책으로 낼 계획이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나왔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6개월에 책을 하나 더 출판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지금 이 소동 있잖아요. 종북 소동.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본인들의 요구, 한국의 기득권 안에서의 요구 때문에 이 소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여타의 법적인 그 대응, 언론과 관련한 대응, 그리고 국제 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대응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풍성하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원래 이제 콘서트만 순회 콘서트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계획이 확 늘어났네요. 네. 더 관심들을 더 많이 가져줘가지고요. 네. 더 바빠졌어요. 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종북 논란에 쌓여 있는데 제가 북한에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북녘 동포들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북녘 동포들을 만났는데요. 우리는 그야말로 생활 방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그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수천 년간 함께 내려온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인 정서,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 그 음식, 그 언어 하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우리 동포들, 그러니까 충분히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통일, 이제 통일함에 있어서, 아, 통일하면은 엄청나게 우리,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예,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그렇게 되어짐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또 지금같이 남과 북이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져 있어서 예전처럼 남과 북 사람, 남쪽의 사람들이 북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때까지, 예전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이제 해외 동포는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좀 자유로우니까, 왔다 갔다 기회가 되어지는 한 가서, 북한에 가서는 우리 남녘 동포들의 사랑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또 남쪽에 와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소식을 전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까지는 제가 이제 해외 동포로서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 오작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선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는 신혜미 선생님한테 괜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괜히 저라는 사람과 엮여갖고 주변에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건데 아마 사탄에 어쩌고 막 이럴 때 그 사탄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사실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이러면 좀 위축이 되거나 그죠 소위 통일 운동을 해왔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누군가 찍혀서 너무 막 이렇게 색깔을 덧입혀주고 막 이러면 위축되고 거리 선긋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사회의 그 수십 년 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근데 너무 씩씩하게 잘 네, 옳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시청자분들께는 분단병과 관련해서 저는 이번 거 겪으면서도 그러고 뭐 치지때때로 계속 겪는 일이긴 한데 매 시기마다요. 광우병 촛불 때도 그러했고 2000년대 촛불 뭐 들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 그 이런 걸 보면서도 항의나 이런 것 속에서도 계속 막 배후 세력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분단병 이거 치유 없이 한국 사회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 상황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단병 치유가 너무나 시급하다. 이것은 한 걸음도 모든 분야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초적으로 부여받았던 인간성 자체를 꽃피울 수 없게 만드는 내리누르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분단병을 어쨌든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천직처럼 된 것 같은데 사실 저 이렇게 분단병 극복으로 나서게 하는 것의 8R은 정부와 국가보안법 체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단병 같이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문경환 대표님. 북한을 너무 특수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려면 주변국들한테 배워야죠. 일본한테도 배우고 미국한테도 배우고 중국한테도 배우고 다 배울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북한이란 나라만 유독 거기는 적이고 절대 배울 게 없고 거기는 알아서도 안 되고 이런 이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수하게 생각하지 말자. 다 똑같다.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좋은 방송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집 대담 통일인사 신은미 황선을 만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